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맨 마지막에 제가 그첫 시간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당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정리하면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다. 이것만으로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하지만 우리 저당권 설정 약정만 해놨다가 나중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청구를 한다.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하면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권리 행사, 피담보채권은 피담보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줘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저당권은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 그죠? 임차권 듣기 명령 이거 그죠? 요 임차권 듣기 명령도 단지 그 담보적 기능을 할 뿐이지 뭐 권리를 직접 그 보증금 반환 정권을 행사한다 그런 그 권리 행사의 정도로 봐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임차권 등기만 가지고 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수 없다. 이게 빨리 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 이제 물권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권법 보시면 우리 15쪽에 이제 그첫 번째 판례 나오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한강입니다, 한강 예컨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요게 그 기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갑소의 토지입니다. 근데 다리가 있다 보니까 이 땅이 이제 뭐 강에 가깝기도 하고 거의 모래사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래도 많고 그래서 쓸모가 없으니까 갑이 그냥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갑은 거의 이 토지는 사용을 못 해요,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왔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15쪽 판례 첫째 줄처럼, 배타적,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라고 불러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다. 그냥 일반 공중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죠? 우리 판례는 이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런 개념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 소유권이 좀 제한이 되죠, 제한이. 그죠? 그렇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에 이제 이 땅을 갖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좀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그래도 이 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뭐, 인도 청구 이런 거 못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해서 지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면 이렇게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데 이러한 제한은 당연히 이제 을이 누구냐? 갑의 상속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괄승계인이잖아요. 특별승계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의 상속인 당연히 제한받죠. 그죠? 그다음에 특별승계인도 원칙적으로 제한받습니다. 특별승계인도 제한받아요, 그죠? 다만 특별승계인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제한을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승계인, 특별승계인의 경우, 그죠? 특정승계인이라고 쓸게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요런 이렇게 요게 이제 이른바 기존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금지 포기 이론인데 이 포기 이론이 예전부터 이제 인정이 돼 왔다가 우리 전원합의체에서 이거를 바꾸자 한번 얘기가 됐는데 결국 유지가 됐어요. 다수 의견이 유지 쪽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 될게이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 말하고 제가 판례도 나와 있지만 사용 수익권 등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다른 얘기다. 그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 등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는, 대세적 영구적 포기는 이거 물권법정주의 반에서 무임, 그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수익 권능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그냥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는 이게 유동적. 근데 사용 수익 권능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는 아예 사용 수익 권능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소유권이 그죠? 처분 권능만 남는 그런 소유권이 된다.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다. 그죠? 그래서 허용되는 거는 이거는 용어로 구별하셔야 돼요. 허용되는 거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런 거 허용이 되는데 사용 수익 권능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 이런 건 허용이 되지 않다.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 그리세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이런 사례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냐? 처음에는 이 좁은 다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리를 새로 만듭니다. 그죠? 넓게 새로 다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닙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갑은 이제 일반 공중들이 일로 다녀야 한다냐? 안 다닌다. 무슨 얘기다?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예,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던 땅도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일반 공중이 안 다니면 그때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점에서 이제 요거랑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래서 대세적 영구적 포기하면 아예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했으니까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안 되는데 이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는 나중에 사정 변경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완전한 소유권 누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것이다. 되셨죠? 이제 차이 아시겠죠? 정리되시죠? 그죠?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 그림이고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15쪽 보시면 첫째 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 토지 소유자 스스로 토지의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범위가 확립되었고, 그래서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판시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사용 수익권 포기,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뭐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을 부여 등등 이런 게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도 여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지 쪽으로 갑니다. 다수 의견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 승계에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승계는 원칙적으로 같이 제한이 돼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을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죠? 뒤에 원칙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죠? 예외가 먼저 나와서 좀 그런데. 그다음에 계속 읽어 보시면 또한 토지 소유자의 그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는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돼서 다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정 변경 생기면 그때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회복이 된다. 이게 되셨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유자가 일반 공중에 제공을 하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 다다음 줄 그 밑에서 여섯째 줄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줄, 다섯, 열째 줄 그 밑줄이죠. 이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여기서 병 얘기예요. 이 병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차피 못 쓰니까 손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 타인 병을 상대로 부당이 득발한 청구나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죠?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의 속과는 사용 수익 권능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다. 이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아래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 이용 현황 간의 양립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만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권능을 당연히 잃지 않는 거예요. 상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도 갑도 여전히 여기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한되나마 얼마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6쪽에 가셔서 비상속인 사망 후 토지에 대한 상속인 얘기 나오죠.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요게 이제 특정 승계죠.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에서 특정 승계한 자는
아래에 굵은 것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그죠? 근데 다만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되셨죠? 자, 그다음 아래 라번으로 가시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재강등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제공할 당시에 객관적 토지 이용 현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 바로 나오죠. 토지 이용 상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다리가 이쪽으로 생기고 여기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런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기에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이 되면 그냥 맨 아래줄 그 아래 굵은 것이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 등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되셨죠? 정리되시죠?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9년 판례였고 2020년에 또 이제 비교해야 될 판례가 하나 납니다. 20년이라 이것도 2019년이구나. 자, 그 다음에 판례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갑이 일반 공중에 제공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특정 승계인 얘기인데, 요거 이제 좀 비교해야 될 것이, 예컨대, 갑이 이제 소유자인데, 사용 수익권을 좀 이제 제한이 되는 상태가 있긴 한데, 이 위를 단지 을만이 사용하겠다. 그죠? 이게 일반 공중에 제공된 게 아니라, 을만 사용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갑이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기 보다, 그죠? 갑과 을 사이에 채권적으로, 사용 약정이 있는 것 정도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공중에 제공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 위에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는 갑이 사용수권을 포기했다 요 이론보다는 단지 그냥 갑과 을 사이에 을이 네가 써도 된다라는 채권적 약정이 있는 것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냐? 갑이 예컨대 이걸 병에게 팔았다. 그래서 특정 승계입니다. 특정 승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적 약정은 갑과 을 사이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병에게 효력을 못 미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병은 을에게 사용을 계속 시켜줄 때 의무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권 포기 즉 일반 공중에 제공이 돼가지고 일반 공중에 제공이 돼서 포기가 된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렇게 일반 공중에 제공된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사람만 쓰고 있으면 이때는 특정 승계인한테는 더 원칙적으로 이때는 특정 승계인은 제한을 안 받는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17쪽 보시면 그 17쪽에 맨 위에서 한 7째 줄 보면 밑줄 나죠. 그 위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판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부터 보시면 특정 승계인도 토지 소유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유권 행사할 수 없다잖아요. 거기서 이제 끊어주시고 그러나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의 범위는 그 굵은 것이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단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 예컨대 여기는 을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때에는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해서 지상 건물 소유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런 법률 관계는 그 굵은 것이 나오죠. 채권적인 것에 불과해서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정 승계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제한된다고 볼 수가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일반 공중 이용이 제공되면 원칙적으로 제한. 근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사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은 소유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되셨죠?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에 그 두 번째 박스. 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213조 단서 얘기예요. 그죠? 우리 213조는 반환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중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 이제 반환 청구권. 근데 여러분 213조에는 단서가 있죠. 그죠? 단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믿음기 매수인 사례잖아요. 그죠?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을이 아직 믿음기다. 그래도 우리 을은 매매 계약에 기해서 213주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병에게 다시 매도한다. 병도 믿음기다. 이때는 을의 이 점유할 권리가 병에게 승계되죠. 그죠? 그러면 병도 역시 이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도 반환 청구 안 된다. 그죠? 기본 범위인데, 여기 이제 똑같은 범위가 나온 게 이제 그 사례만 달라지고 나온 게 이제 그 17쪽의 두 번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이게 이 사례에서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이제 그 지금 나오는 사례는 게 자동차였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동차 소유권 포기를 하고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을이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생겼죠. 그리고 을이 또 병에게 또 이제 자동차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갑은 이제 병한테 달라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법률은. 되셨죠? 그래서 17쪽 그 판례를 보시면 그 밑줄만 보실게요. 소유자에 대해서 이러한 채권, 여기서 이러한 채권이 결국 그 반환을 거부하고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 요구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채권을 가지는 자는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의 약정 등의 기초에서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점유할 권한을 줬는데, 예컨대 이제 임차권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점유할 권한을 줬는데 을로부터 병에게 다시 이렇게 이제 사용 허락 이런 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얘도 이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죠. 그죠? 그래서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나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서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거부할 수 있다. 되셨죠? 어렵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 마지막, 그 다음 판례. 자, 요것도 이제 뭐 단순한 게 판례인데, 원래 등기 말소 청구를 하려면 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이제 보시면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 소유권에 방해되는 불실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제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특수하죠.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즉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청구를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다음 줄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자, 등기의 명의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이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되셨죠? 단순한 기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7쪽에 맨 밑에 것도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근데 이것도 기존의 법리예요. 갑, 을, 이렇게 있을 때, 진정 소유자다. 근데 건데 원인 무효 등기했다. 근데 이제 병한테 넘겼다. 근데 이 병이 취득 시효 완성했다. 아시죠? 원래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은 갑은 소유자, 을은 원인 무효 등기자니까 원칙적으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병이 취득 시효 완성해버리면 이 갑이 소유권 상실하자. 소유권 상실하면, 아무리 을의 등기가 원인 등기 말로, 원인 무효 등기로 말소되어야 될 것이라도, 소유권을 상실한 갑이 권원이 없으니까 말소 청구하면 돼야 하는데, 이때는 안 된다. 그죠? 기본입니다. 그죠? 옆판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쪽 맨 밑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되어야 된다. 만약에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고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될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제3자, 이 병이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비록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되셨죠? 너무 기본적인 판례인데 다시 한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이 판례들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2019년도 판례 그 두 번째 그 별 두 개짜리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비교 판례라고 돼 있는데 사실 비교 판례라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취재 판례예요. 이제 보실게요. 이제 갑 땅이고 여기가 지자체 땅입니다. 근데 지자체가 폐기물을 이렇게 매립을 했어요. 폐기물 갑의 땅에 그냥 매립을 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갑이 이 지자체를 상대로 214조에 방해제거 청구를 합니다. 방해배제.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판례는 방해배제는 안 된다. 손해만 있다. 손해배상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2019년도 판례예요. 이게 사실은 학자들은 이제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판례 취지가 뭐냐면 이 폐기물이 이미 3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다 이제 퍼져버렸다. 그죠? 그래서 방해 제거, 여기 있는 폐기물들을 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방해배상 그냥 안 되고 손해배상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몰고 갔는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은 많이 비판하죠. 이게 왜 방해제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판례니까. 그죠? 이제 판례를 다시 보시면 거기 이제 뭐 사례는 제가 이제 다 그 그려드린 사례랑 똑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섯째 줄에 매립물 제거 등을 구한 사안, 매립물 제거 등을 구한 사안이다. 즉 방해배제 청구, 물권적 청구를 했다. 그죠? 이 사안에서 그 밑에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 토지 소유자의 을이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을의 방해배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이게 판례 태도에 되셨죠. 그래서 손해는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처럼 이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제 판시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방해배제는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만 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지금 비교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비교 판례라기보다는 이 판례는 유명하니까 아시죠? 갑이 자기 땅일 당시에 폐기물을 묻었어요. 근데 이제 갑이 땅을 팔고 파니까 이제 뭐 병까지 갔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이제 이거 치워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처리해라. 처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공짜로 안 되죠? 그죠? 엄청 돈을 드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화가 나갖고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 판례도 중요한데 이 판례 옛날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된다고 그러죠. 옛날에 안 됐다고 한 이유는 자기 땅에다 자기가 폐기물 묻는데 그게 무슨 위법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손해배상 청구 없다 그랬는데 너무 형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땅에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판례는 아무리 자기 땅에다가 폐기물 묻었다더라도 이걸 갖다가 팔고, 즉 유통을 시켰으면 언젠가 얘가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 되셨죠? 그래서 폐기물 비슷한 사례인데 뭐 사실 제가 비교 판례라고 넣었지만 결론은 이것도 손해배상은 되고 이것도 손해배상은 되니까 뭐 결론이 뭐 그렇게 비교 판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방해배제는 안 된다. 되셨죠? 그래서 18쪽에 그 밑에 비교 판례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판례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19쪽에 제2장 물권의 변동. 자, 이것도 단순한 겁니다. 우리 187조 적용되면 이제 등기 필요 없이 바로 물권 변동 효과 생기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187조에서 등기 없이 이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확정. 요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되면 187조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187조 적용된다. 그 얘기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자, 이것도 이제 뭐, 그, 별표 두 개 쳐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다 있던 법니다. 이미 출제도 많이 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의 점유랑, 그죠? 자주 점유, 뭐, 타주 점유, 이거는 구별 기준 자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셋째 줄, 권원 없는 점유 이미 밝혀졌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그동안에 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건 아니죠, 그죠? 팔려고, 다만, 우리 197조 2항 있잖아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재기한 때부터,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온다. 되셨죠? 기본이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가서 소유권 취득. 그 2019년 판례 있죠? 그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죠? 이것도 뭐 어렵진 않고 단순한 게인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줄에 다 있지만 민법 247조 2항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 소멸시효 규정은 취득시효,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이 되는데, 준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사실 세 가지가 있잖아요. 168조 보면 있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 이게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조문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얘네들이 다 중단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가 이 중에 얘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압류하고 가압류는,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될 수 없다. 이게 판례 태도.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러냐. 우리 그 밑에서 그 두 번째 판례 그 둘째 줄 좀 보시면, 168조 2호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그렇죠, 그런 거지, 종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비로소 취득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압류,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기초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압류하고 가처분, 여기 이게, 이게 이제 가압류고 이게 이제 가처분인데,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일 때 하는 거고, 가처분일 때는, 그러니까 가압류는 금전채권 그 집행할 때 하는 거고, 예, 그 가처분은 금전채권 아닐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압류는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을 기초로 한다. 그죠? 그러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이 취득시효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X부동산 점유시효도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 그죠? 거기 그 나와 있듯이 이 부동산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수단에 불과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되지만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안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민법 168조 2호에서 정한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존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감류 조치가 이루어져도 이게 종래의 점유상태 계속이 파괴되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되셨죠? 이유도 설명드렸지만, 뭐 암기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압류가압류입니다. 그죠? 가처분은 판례가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공동소유. 자, 뭐 이게 뭐 2020년 중에 나온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죠. 그죠? 이미 이 판례는 여러분들도 뭐 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많이 이미 알고들 계시는 판례일 텐데,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변경 전에는 공유에서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갑을병이 3명이 공유자라 하자. 갑을병 3명이 공유인데 다 3분의 1씩이다. 다 3분의 1씩이다. 갑을병 3명이 3분의 1씩 공유하는데, 예, 소수 지분권자인 갑이 지금 이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예, 소수,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 지분권자였던 병이 이 예, 갑을 상대로 인도 청구 할 수 있다는 게 기존 판례의 태도였어요. 보존행위론에 따라서. 그죠? 기존의 판례는, 변경 전 판례는 소수 지분권자가 상대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서 인도 청구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때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 판례는 비판을 무지하게 받는다 그랬죠. 그죠? 왜? 이거를 병이 달라고 해서 갑이 병한테 인도를 하면 그때는 또 병이 계속 단독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갑이 또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럼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면 계속 그냥 반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분쟁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이미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이런 비판을 인지하고, 그죠? 그래서 판례가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그 소수 지분, 다른 그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가 안 된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하는 거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판례는 그럼 어떡하냐? 방해 제거는 말입니다. 다만 이때 이제 근거가 중요한데, 방해 제거의 근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지분권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례는 나무를 심은 사례인데, 이제 갑이 이제 이 전체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나무를 심은 사례인데, 판례가 결론적으로 병이 갑에게 이 토지 전체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무, 이 나무를 철거하는 것, 나무를 제거하는 것, 요 청구를, 요 제거 청구는 인정을 해줬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지분권에 의해서. 되셨죠?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판례다. 그죠? 2020년에 나온 판례 중에 제일 중요한 판례다. 느낌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그죠?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정답도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인트 미법 객관식에다가 이 판례를 반영을 해갖고 정답을 다 바꿔놓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맨 19쪽 맨 밑에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때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이게 바뀐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20쪽에 보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유, 왜 이게 인도 청구가 안 되는지 이제 이유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4번이 이제 제가 설명드린 얘기야. 그죠? 그래서 4번 보시면,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또 단독으로 점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청구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병이 또 단독으로 점유하는 거야. 그러면 또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서 일부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죠? 갑이 단독으로 점유해도 위법이고, 인도 청구해갖고 병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그것도 위법이잖아요. 맞죠? 그죠?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이제 인도 청구는 안 된다. 그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결국 병은 계속 사용 수익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무는 제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밑줄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 행사해 갖고 나무를 없애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단독으로 인도 받지 못했지만 나무만 없애도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는 회복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독에 인도하는 방법,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도하기,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나무만 없으면 공동 전원의 공동 사용 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맨 밑에 보시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214조에 따른 방해 배제권, 그러니까 결국 지분권에 기한 거니까 지분권도 소유 거니까 214조 방해 제거 청구. 그죠? 그래서 214조에 따른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이 지분권은 각자, 공유자 각자의 권리니까 소수 지분권자라도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방해배제 청구는 지분권에 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답안이 결론입니다. 결국 답안이 결론.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인도 청구 안 되고 반대 방해 제거는 된다.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도 중요해.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는 가능하다. 이 근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유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되셨고, 혹시 뭐 작년 문제집이나 뭐 이렇게 뭐 예, 그 보시던 거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 문제 이거는 정답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되셨 아셨죠? 그죠? 자, 밑에 뭐 사실관계 나오지만 그 소나무 식재했다 그거죠. 그죠? 됐다. 그래서 토지 자체를 인도 청구 못해도 소나무를 제거할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되셨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이제 구분 소유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분 소유도 여러분 집합 건물법이나 특별법이어서 우리 변리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분 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 건물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이 된다. 그죠? 그래서 구조, 여러분, 우리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소멸이 돼버리면 그때는 그냥 일반 공유가 돼버리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은 종종 구분 건물로 등기 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되셨죠? 됐다. 자, 더 볼 게 없습니다. 밑에는 뭐 공유가 되면 관리는 지분과 맞습니다. 되셨고, 넘어가시고. 자, 맨 밑에 우리 21번. 그 별표 두 개죠, 이것도. 그죠? 자, 이것도 뭐 중요한 판례인데, 뭐 사실 지금 이 판례는 명의신탁만 잘 아시면 다 해결해야 된다. 이제 명의신탁 쪽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이제 병이 지금 소유자고요. X부동산 소유자고. 이제 갑이 이제 조합입니다. 갑 조합이 자기가 샀어요.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자기 조합의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합원을 명의로 등기를 하죠. 명의신탁이다. 이게 판례죠. 그죠? 그럼 이제 3자간이 되겠죠. 그죠? 아니다. 아, 요거는 3자간, 그죠? 근데 이제 그 3자간일 수도 있고, 이제 매도의 선의 계약형일 수도 있겠죠, 그죠? 처음부터 아예 을을 시켜가지고, 조합원 을을 시켜가지고 병이랑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죠? 근데 이제 병이 선이다. 요런 경우에 이제 매도의 선의 계약형이 되겠죠, 그죠? 요런 경우에 지금 나오는 요 판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갑이 조합인데 그럼 조합 재산이 뭐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갑 조합이 명의 신탁을 했으면 이 갑의 조합 재산을 뭘로 봐야 되냐? 자, 정답은 일단 이 X 부동산 자체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왜? 우리 3자간의 경우에 예, X부동산의 소유권은 병에게 그대로 남아, 매도인 병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X부동산 자체는 절대로 이제, 갑의 조합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자간에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 갑은,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 요게 이제 조합 재산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매도의 선의 계약형에서는 바로 이제 선이기 때문에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갑 조합의 재산은 부동산 자체는 안 됩니다. 그죠? 왜? 을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다만 이제 매도인 선의 계약형에서는 갑은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뭐 부실법 시행 전의 일이었다면은 부동산 자체고 부실법 시행 후였다면 매수자가 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사람 써야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명의 조합이 자기의 이 부동산을 이제, 그러니까 조합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을 한 경우에는, 3자 간의 경우에는 X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이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요게 이제 조합 재산이고. 매도인 전의 계약형에 대해서는 갑이 수탁자 을에 대해서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게 이제 조합 재산이다. 부동산 자체는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죠. 판례가.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물권 변동이 무효인 경우 3자간이죠. 물권 변동이 무효인 경우 3자간에는 그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그 물권 변동이 유효인 경우, 즉 매도의 선의 계약형인 경우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조합 재산은 결국 두 경우 모두 그 3자간일 때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게 이제 조합 재산이고,
그래서 이게 판례가 이제 한꺼번에 얘기해놨죠. 조합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거 말하는 것이고 후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탁 부동산 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되셨죠.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비교 판례는 지금 자 이제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이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그 비교 판례는 뭐냐면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 그래서 합의 재산을 합의자 1인의 단독 소유로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실체 관계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한 사람이 그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그 합의자 1인의 그 합의 재산으로 보존 등기 해야 될 거를 합의자 1인의 단독 소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이건 우리 판례가 그냥 실질 관계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 등기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명의 신탁으로 보고 이제 해결을 하는데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그냥 원인 무효 등기다. 되셨죠?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아래 밑에 내려가시면. 되셨죠? 그래서 조합재산 얘기했고. 명의신탁. 자, 아, 요것도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이 사실 그 명의신탁에 나온 요 판례도 기존에 있던 법리에요. 기존에 있던 법리인데 이제 하나 추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3장은 그려봤지만, 3장안의 경우에는 여전히 병에게 소유권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에게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남아있고, 갑은 여전히 병에게 아까 소유등 청구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 손해가 없어요. 그냥 병한테 소유권 이전 받아오면 돼요. 왜? 우리 말소를 안 해주면 대위해갖고 받아오고 가정. 그래서 갑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자 간에서 원칙적으로 여러분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대여한대요? 안 됩니다. 아시죠? 그죠? 매우 중요하죠. 그죠? 조금 전에 봤잖아요. 조금 전에 봤듯이 이게 매도의 선의계약형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자 간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죠? 기본이죠. 기본.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또 예외가 있죠. 이 상태까지만 있으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지는데 을이 만약에 이걸 정에게 제3자에게 매매 등에 갖고 등기해 갖고 정에게 소유권 취득시켜 버렸다. 그러면 부실법 4조 3항에서 정은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이 소유권 취득해 버리면 그때는 이제 갑이 소유권을 다시 받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갑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 X 부동산 자체는 물 건너갔고 그러면 갑이 요때는 그래서 을이 그러니까 정이 제3자가 안 나타난 상태에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을이 정에게 제3자가 나타나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 버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왜? 더 이상 이전 등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이미 여기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갑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데 중요한 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뭐야? X 부동산 자체는 안 되고 정의 안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럼 뭐만 된다? 대가. 대가가 뭐야? 매매였다면 이제 매매 등이었다면 이제 처분 대금 아니면 뭐 수용 이런 거였다면 보상금 그냥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대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인데 이게 이제 기존 판례인데. 우리 판례가 이제 이번에 추가된 거는 우리 2019년에 추가된 거는 이 을에부터 정으로 간 게 매매나 수용 이런 게 아니라 경매의 경우에도 되느냐? 네, 판례는 맞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을 이제 경매가 돼서 정한테 넘어간 경우에도 그대로 이제 갑은 을에게 그 대가의 처분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법리는 기존 법리랑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네, 뭐 매매 등에서 경매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보시면 3자간 특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 특기가 맞춰졌다. 기존에 있던 판례죠. 그죠? 이때는 맨 밑에 그 이익을, 그죠?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이라는 거죠. 근데, 예, 아래 밑죠. 요게 이제 그 최신 판례 추가된,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도 똑같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는 전혀 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별표도 하얀 별표죠. 보시면 이것도 이제 명의신당인데, 뭐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상장한 명의신당인데 지금 등기가 여기 돼 있잖아요. 소유권 여기 있는데 등기가 여기 돼 있으니까 과세관청이 여기다 대고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 과세관청에 수탁자 을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 소유자도 아닌데 세금 납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 받는 청구를 하는데 을이 갑한테 부당이득 받는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이거는 갑으로 갈 게 아니라 그냥 과세관청 사이에 부당이득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됐다.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 정도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과세관청이 삼장한 등기 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수탁자 을에게 이렇게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고 이 수탁자가 과세관청에 세금 납부를 했다, 그죠? 이렇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손가락 표시 보시면 맨 밑에 줄 그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그죠? 아, 예. 손가락 표시 둘째 줄 보시면 예.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사이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 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을은 과세관청에 얘기를 해야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어적으로 그냥 한번 그냥 쓱 눈에 한번 바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 유치권. 이 유치권은 이것도 이제 뭐 그림 간단히 그려볼게요. 갑이 이제 을이 유치권자인데, 여러분 유치권자는 여러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점유는 직접 점유도 상관없고 간접 점유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간접 점유의 경우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삼으면 그때는 이제 그 점유 요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죠? 다 아시죠?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을이 병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간접 점유를 하고 있고 병이 이제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이제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도 유치권자로서의 점유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임대차잖아. 존속 기간이 있어. 그래서 임대차가 기간 만료가 됐다. 기간 만료가 되니까 이제 갑이 야 이거 임대차 종료됐으니까 너 점유 매개 관계가 없으니까 너의 간접 점유는 끝났다.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됐다 이러고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 임대차가 종료돼도 실제로 을이 병으로부터 X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뭐다? 반환 청구권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을과 병 사이의 점유 매개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도 계속됨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22쪽 맨 밑에 유치권의 상립 요건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 그래서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뒤에 굵은 글씨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하죠, 그렇죠? 간접 점유가 있으려면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한데 넘어가서 굵은 글씨만 보실게요.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되셨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돼도 점유 매개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권. 자, 질권 이 판례도 이거 길죠. 어려워요. 근데 중요해요. 이것도 별표 두 개 쳐 있죠, 그죠? 2020년 판례인데 이게 이것도 이제 2020년 판례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축에 속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자 우리 그 부정성 문제인데 이제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을의 X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저당권 무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당권 무채권을 지금 갑이 병한테 돈을 또 빌리고 이렇게 이렇게 입지라는 거예요. 그죠?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질권 설정. 그죠? 여러분 아시죠? 저당권 무채권을 입질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입질되고 채권도 입질이 돼요. 물론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저당권 무채권이 입질이 됐을 때 이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이 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조문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저당권하고 채권은 부중성에 따라서 입질에도 같이 움직이는 원칙.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이번에 나온 2020년 판례가 예외적으로 요 저당권하고 채권의 분리를 인정한다.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분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흥분했는데 분리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저당권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당권은 입질 안 하고 채권만 입질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죠?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보실게요. 그 23쪽의 그 판례 첫째 줄 보시면 이 민법 361조가 분명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시면 뒤에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지는 않다.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부 채권이 있으면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를 할 수는 없고 저당권만 분리해서 담보 제공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당권만 조문이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만 분리해서 담보 설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로 저당권이 아니라 채권만 양도하거나 채권만 담보 설정하는 거는 판례가 조문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맞잖아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줄 채권 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 이게 원칙이지만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라면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굵은 것이 나오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원칙이죠. 원칙은 당연히 함께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중요하죠.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채권만 입지라고 했죠. 채권만 입지라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가시죠, 그죠? 그리고 A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제 뒤에 이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번엔 채권 양도로 가봅니다. 갑이 또 이제 저당권도 가지고 있고, 이제 채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인데 갑이 이번에는 아예 병에게 요 채권을 그냥 채권만 양도해 버립니다. 채권만 양도. 이거는 채권만 입지라는 거고 이건 채권만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만 양도하면 채권 양도는 여러분 처분행위. 여기 있던 채권이 없어지고 이 병 물론 대항 요건 갖췄다 전제하고 병이 채권이 생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갑에게는 저당권만 남고 병에게 채권이 이제 양도가 되면 이때는 진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이 됩니다. 매우 중요해. 맞죠?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채권에서 채권만 양도하고 양도돼 가지고 저당권하고 채권이 분리가 되면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없으니까 소멸해 버린다. 부종성에 따라서. 맞죠? 그죠? 이거는 양도 얘기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채권만 입질한 경우에는 여러분 채권만 입질했을 때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죠? 병이 이렇게 병이 그 채권 질권자로서 뭐 직접 청구할 수 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만 추가되는 이 입질이라는 건 여러분 설정적 승계잖아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뭐가 추가되는 거지 이 채권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갑이 병에게 나중에 채무 같은 거 이제 요 입질을 하게 된 그 질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 같은 걸 변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변제해갖고 이 질권이 소멸이 돼버리면 이 병의 갑이 예컨대 병에게 변제를 해서 이 질권 자체가 소멸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 채권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처음에 저당권 채권, 저당권부 채권 그대로 있는 거야.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뭐 변제 등으로 이 병의 질권 같은 걸 소멸시켜버리면 나중에 갑은 저당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부중성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죠?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바로 위에 굵은 글씨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만을 질권을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저당권의 부정성에 반하지 않는다.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이는 저당권과 분리해서 피담보 채권만을 양도 동그라미 양도 이제 동그라미에서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채권을 상실해서 양도인 앞으로는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과 구별된다. 되셨죠? 그래서 입질 채권만 입질하는 경우하고 채권만 양도되는 거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죠? 됐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자 이건 이제 시간적 순서인데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순서인데 이제 시간적 순서만 차이가 나는 건데 처음에는 담보가 없는 채권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병에게 이렇게 입질하고 나서 그래서 채권만 있었는데 입질하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을의 액수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원칙은 함께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처음에 채권을 입질할 때는 저당권이 없었지만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저당권도 사실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게 함께 얘랑 같이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맞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갑이 그죠? 특별히 저당권은 나중에 설정되는 거니까 채권만 입질하는 것이다 라는 갑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는 등으로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저당권은 입질의 목적이 안 되겠죠. 그죠? 왜? 우리 입질의 경우에는 채권만 입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까지는 예외인 거예요. 그죠? 아시죠?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나오죠.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만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 설정해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제 입질이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채권만 입질한다는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채권만 입질, 저당권의 예, 채권만 질권의 목적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죠? 이렇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채권만 입질됐다고 한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죠? 이때 저당권자인 질권 설정자를 위해서 존재하며, 그래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소멸 안 하고 존재한다 그랬어요. 존재, 그죠? 이때 양도했다는 소멸하지만 입질만한 경우에는 존재한다. 존재하고 있다가 뒤에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질권 설정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질권이 소멸하면 완전한 채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질권이 소멸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 이걸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꺽쇠 2번은 뭐냐면 간단한 이 얘기인데 이렇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중에 저당권이 그 설정이 돼도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도 원칙적으로 함께 입질이 된다. 그러면 아까 조문 기억나시죠? 저당권부 채권이 입질이 돼갖고 저당권의 질권에 이렇게 미치려면 뭐 해줘야 된다? 부기등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채권이 먼저 입질이 되고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부기등기 당연히 해야 된다. 그죠?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꼭 2번 보시면 민법 34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보가 없는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저당권으로 담보,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맨 밑에 담보가 없는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채권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되었더라도 민법 348조가 유추적용되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가 없다. 맞다. 그죠?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원칙적으로 함께 가니까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부기등기 해야 된다. 되셨죠? 물론 당사자 갑과 병사의 채권만 입지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끼리 약정하고 저당권에는 질권의 효력이 안 미치게 할 수도 있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은 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뭐, 또 복잡하고 그래서 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